주신 김경수.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고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빨려들어가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그 위기를...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는 정치의 기간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는 최고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와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국정을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에 경험한 공적 업무는 검사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비전이나 국가 경영 역량이 보이지 않고 과거를 헤집는 일만 두드러졌습니다. 생활 물가가 폭등해 서민의 등이 휘지만 정부의 대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잠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도 이렇다 할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섰지만 그 대책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윤석열 정부는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시대의 진행에 역류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잘못하는 탓인지 이태원 참사, 태풍 피해 확대, 잼버리 파행을 못 막은 무위 무능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한 대처는 무능의 끝이 어디인지를 묻게 합니다. 그나마 일한다는 검찰은 요란하지만 부실하고 공정성과 능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 중에서 특히 식비, 음식, 저소득층에게 쿠폰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무상급식.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 정당의 내부 혁신이 시급합니다. 거대 정당들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합니다.